플로리다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한 사전 설치 단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로 제작한 독립된 환경에 플로리다를 설치합니다. 플로리다를 설치하기 전에 독립된 환경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액티베이트 파이 3 입력을 하면 현재 저희가 파이 3 독립된 환경에 접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에서 플로리다 설치 명령어인 pip install florida tools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신 플로리다 버전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플로리다 버전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어 최신으로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에러 같은 게 안 뜨고 뭐 successful 이렇게 뜨면은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플로리다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버전 명령어를 입력하면 플로리다가 12.6.11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전이 중요한 이유는 녹스앱 에뮬레이터에 동일한 버전의 서버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버전으로 서버를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 컴퓨터에 플로리다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와 통신하기 위해 플로리다 서버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플로리다 서버는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운영체제별로 다르고 또한 운영체제 비트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플로리다 서버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운영체제 비트에 따라서도 플로리다 서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선 녹스 앱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줍니다. 녹스 플레이어를 이렇게 실행이 되면 현재 녹스 에뮬레이터의 비트 수를 확인하기 위해 녹스 쉘에 들어가 줍니다. 녹스 adb 쉘이라고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비트 확인을 위해 해당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하면 32비트 안드로이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얻은 정보는 플로리다 버전은 12.6.11 버전이고 안드로이드는 32비트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버를 다운받기 위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florida.re 라고 검색을 하면 플로리다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스 탭으로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튜토리얼즈에 안드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탭에서 플로리다 서버 관련된 릴리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릴리즈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 이제 각 플로리다 관련된 파일들을 설치 및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건 서버이기 때문에 한번 서버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로 검색을 하면 플로리다 서버 12.6.11 버전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안드로이드면서 32비트 버전이므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로리다 서버 12.6.11 버전대의 32비트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실행해줍니다. 압축을 푸는 곳은 뭐 기타 바탕화면이나 문서 폴더에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현재 내 문서에 florida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해당 서버를 압축을 풀어주었습니다. 해당 서버를 이제 녹스 앱 에뮬레이터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제 옮기려면은 저희가 녹스 adb 관련된 명령어를 확인할 때
푸시나 풀 명령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것을 안드로이드 녹스 에뮬레이터에 옮기기 위해 푸시 명령어를 사용해 줍니다. 명령어를 사용해 주기 위해 CMD 창을 켜보겠습니다. 현재 녹스 쉘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주고 로컬 컴퓨터에서 녹스 adb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푸시 명령어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옮겨주기 위해 현재 해당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현재 파일의 경로를 입력을 해주고 안드로이드 녹스 앱 에뮬레이터 내부에 있는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데이터 로컬 템프 폴더를 입력을 해주면 저희가 다운받은 서버가 이제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데이터 로컬 템프 파일로 폴더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파일이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x adb shell로 접속을 해서 해당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한번 파일을 조회해 보니 프리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서버를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주면 서버는 항상 동작하는 것이 되므로 로컬 컴퓨터와 이제 녹스 저희 안드로이드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더에서 있는 파일 프리다 서버 프리다까지만 입력하고 탭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완성됩니다. 이러고 한 칸 띄고 이제 엔드 연산자를 입력을 하면은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퍼미션 디나인드 라는 권한 거부 에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프리다 서버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권한을 보면 실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오류를 해결해 주기 위해 권한 상승하는 명령어 chmod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고 저희는 뭐 서버를 그냥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77로 해서 이제 모든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다 까지만 입력하고 탭 버튼을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lsal 명령어로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 다르게 이제 읽기 R 그리고 쓰기 W 이제 실행 X 권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당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까지 입력하고 탭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숫자 7번에 있는 특수문자인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면 현재 해당 이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제 PS 명령어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을 하면은 동일하게 3688번 PID를 갖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다 서버가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새로 쉘을 하나 CMD 창을 하나 열어주고 실제로 통신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면은 이제 액티베이트로 가상 환경으로 접속을 해주고 접속한 상태에서 왜냐면 저희가 현재 독립된 환경에다가 프리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프리다 PSU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하면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이 대문자 U 옵션은 USB를 의미하는 것으로 USB 장치를 이제 확인해서 에뮬레이터가 동작 중이라면 에뮬레이터를 인식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되게 무수히 많은 PID와 뭐 네임이라고 해서 확인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현재 출력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현재 녹스앱 에뮬레이터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프리다 PSU 해당 명령어가 오류가 나온다면 컴퓨터에 녹스 앱 에뮬레이터, 저희가 현재 가상으로 띄워놓은 안드로이드 기기 외에 뭐 자신의 뭐 안드로이드 기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폰, 스마트폰이 USB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제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연결된 USB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만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뭐 다수의 기계를 연결하고 진행을 하길 원하신다면 다른 옵션을 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해당 기기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다 환경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컬 컴퓨터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정상 통신한다면 완벽하게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실행 중인 이제 프로세스 목록들이 정확하게 출력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프리다 PS하고 이제 옵션으로 U라는 옵션을 주었는데 해당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 이 기능 외에도 프리다에서 프리다 PS, 프리다 뭐 CLI로 사용하는 것과 프리다 뭐 LS 디바이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에 대해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